토토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윤덕여 감독이 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강가의 골키퍼, 백포의 하은혜, 노진영, 선수연, 조민아, 앞선에는 오연희, 그리고 2선에 광민영, 박지영, 김아름, 김성미, 최전방에는 강태경 선수가 나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보은상무의 선발 라인업 이미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고레미 골키퍼, 백3의 한아름, 김현주, 서인경, 그리고 2선에는 김민진, 박예나, 심효정, 반도영, 최전방에는 최다경, 이정민, 권한우 선수가 나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자, 왼쪽을 잘 바라봤습니다. 곧바로 김민진, 다시 이정민. 박스 안에서 슈팅! 마지막에 높게 떴습니다. 오늘 최다경 선수의 몸놀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마지막 왼발 슈팅. 그렇죠. 진이 다시 한번 높게 붙여줬습니다. 수비의 커트는 네, 좋아요. 자, 오른발 슈팅! 이번에는 강가의 골키퍼 볼을 잡아냈습니다.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잡아놓고 그대로 오른발. 상당히 골문 구석을 바라봤던 슈팅이었는데요. 조민아. 다시 한번 김성민의 네. 왼발! 자, 혼전 상황 뒤쪽! 빼준 이후에 왼발 슛! 수비에 막힙니다. 오른발로 높게, 하지만 수비가 헤딩으로 끊어줬는데요. 좁은 공간에 빠져나왔습니다. 김성민! 네. 슈팅! 막아냅니다! 앞서 이 장면에서 볼이 뒤쪽으로 빠졌고 마지막 슈팅 굴절 이후에 김성민 선수의 슈팅 장면이었죠.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은상무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박스 안에서 최다경, 그리고 중앙 쪽 네. 그대로 슈팅. 강가의 골키퍼 우선 자, 좁은 각도에서의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맞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높게 띄웠습니다. 뒤쪽 펀칭 아직 있어요. 잡아놓고 네, 골! 공중볼을 잡아냈던 권혜미 골키퍼 이어집니다. 우선 그 정장면이었죠. 이정민 선수의 헤더, 그리고 강태경 선수의 코너킥 이후에 뒤쪽으로 빠졌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갔던 김아름 선수. 네. 네. 자, 김현주가 우선 네, 볼을 상당히 오래 끌었어요. 오, 네. 지금은 골키퍼 차징이 우선 선언이 됐는데 자, 한혜 선수와의 또 호흡을 볼 수 있었던 좋은 장면. 네. 자, 이 볼이 빠지면서 박예나 달려갑니다. 박예나 스피드가 좋아요. 네, 그리고 박스 안에서 박예나! 골파스!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최다경 뒤쪽 돌면서 버려내! 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지금은 양팀 통틀었기 때문에 이 박예나 선수가 아, 제대로 그 공간을 봤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여기서 골대에 맞고 나오네요. 자, 그리고 세컨볼 역시나 우선 최다경이 권한을 선수에게 내줬고 권한을 선수의 터닝 슈팅, 하지만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한 점을 먼저 넣을 수 있었던 보은상무. 공이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는 몸으로 먼저 상대를 막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그것을 오연희 선수가 너무 잘해줬고요. 측면에서 하네 빠르게 들어갑니다. 아, 박스 좋아요, 안까지 좋아요. 컷백 뒤쪽 네. 슈팅! 마지막 강태경 왼발이 높게 떴습니다. 아, 이 장면도 정말 아, 득점에 가까운 장면이거든요. 네. 하은혜 선수가 이런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사이드에서 과감하게 이제 치고 들어갈 때 그냥 굳이 이제 뭔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들어가 조민아 빙글 돌면서 뒤쪽으로 빼줍니다. 김아름 오른발 크로스 올라옵니다. 네! 바우드가 됐는데요. 권혜미 골키퍼 이 볼을 끌어안습니다. 아, 지금도 사실은 조민아 선수가 약간 쌓였던 그 5개, 6개의 그 패스는 정말 좋았고요. 네. 지금 이 김아름 선수의 크로스도 정말 완벽했습니다. 네. 자, 루즈볼을 오연희 선수의 태클. 우선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는데 네네. 다행히도 일어섰고요.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0-0. 이 전방에 있는 최다경, 이정민 선수들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세종스포츠토토 광민정 왼발 낮은 크로스 마지막에 권혜민 골키퍼 볼을 잡아냅니다. 분명 그 직전에 슈팅 타이밍은 있었는데요. 네, 슈팅 타이밍도 있었고요.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됩니다. 굉장히 가까운 위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직접 슈팅이 가까운 위치.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수비벽을 세우고 있는 세종스포츠 토토. 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네,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벽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김민재! 네! 골! 김민재 프리킥 골, 리그 4호 골입니다. 아, 김민재 선수 정말 완벽한 궤적에 그리고 또 힘이 제대로 실렸어요. 네. 자, 김민진 선수가 전반전에는 수비적인 위치에서 많은 공헌을 했는데요. 후반전 프리킥 상황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찔러넣었습니다. 스코어는 1-0. 네, 지금 저렇게 세 선수가 딱 서 있었을 때 네. 약간은 굉장히 이제 좀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김민진 선수와 한아름 선수는 힘이 있는 슈팅이 가능하고 또 권한을 선수 같은 경우는 완벽한 궤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와, 김민진 선수의 킥은 정말 말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잡아놓고 낮은 크로스 살짝 굴절 오른발 슈팅. 아, 네. 그대로 골라인 아웃 됐는데요. 스포츠 토토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한 점차 리드를 당하고 있는 상황. 이번에도 수비 지역에서 위험한 패스 실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최다경 박스 안에서 크로스 반대편 네. 헤딩 뒤쪽으로 볼이 빠졌는데요. 달려가는 박예나 그리고 김아름. 아, 사실 뒤쪽 살짝 빼줬습니다. 중앙에서 로빙 패스. 아, 뒤로 흘렀어요. 박지혁! 마지막 슈팅이 권혜민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합니다. 아, 지금은 본상 무소비진들의 미스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제 돌아서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박지영 선수가 자신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본상무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권한을 네. 패스 연결 좋아요. 그대로 왼발 박예나. 조금은 반박자 빠른 슈팅을 시도했던 것 같은데. 네. 횡패스를 계속해서 시도하게 된다면 보은상무가 라인을 점점 올리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자 왼쪽으로 연결됐어요. 네. 그리고 최다경 네. 왼발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날카로운 슈팅 최다경. 네, 굉장히 강한 슈팅이었는데 아 조금만 더 자꾸 막 골대 쪽으로 안쪽으로 드리블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조금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최다경 선수의 패스 미스. 우선 네. 선수권 대회 결승을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그 경기를 안 보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 3년 전에 비해 팀들 플레이가 많이 놀랍게 올라온 것 같다. 아하, 지금 있어요. 슛. 마지막 득점까지 네, 들어갔어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정민의 득점, 리그 2호 골. 네, 아 지금도 네. 아 움직임도 좋았고요. 들어가는 패스도 좋았고. 그리고 그 장면을 만들어냈을 때도 처음에 실수가 있었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정민 선수는 집중력을 놓치지 않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댓글을 조금 읽다가 네, 골을 정확하게 네.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정민 선수가 새롭게 임관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자, 리그에서 2호 골을 기록합니다. 네, 정말 이 데뷔전에서 정말 그 톡톡 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거든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처음부터 계속 이제 뭐 반짝거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말 이 최다경 선수, 이정민 선수 정말 그 반짝반짝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특히 오늘 이 서인경 선수의 그런 수비 능력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스코어는 2-0. 자, 두 점 차.
김성미 박스 안. 오, 자 네.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 세팅! 아! 옆으로 빗나갑니다. 아 이것까지 빗나가나요. 네 전순간 들어간 줄 알았어요. 네. 자 아. 지금 선수들이 핸드볼 반칙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항의를 하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우선 볼이 옆으로 빠졌고요. 마지막 오른발 슈팅 하지만 낸다 라는 느낌을 이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잡아놓고 오른발 오, 네. 높게 떴습니다. 자 김민진 네, 빠져나왔습니다. 좋아요. 중앙쪽을 과연... 선택합니다. 김민진 짧게 네, 원투패스 좋은데요, 김민진 좋은데요. 안상미 오른발 헤딩 오! 부심의 아, 깃발 네. 부심의 깃발 올라가 양팀의 추가 시간은 3분 현재 점수는 2점차 뒤쪽으로 내준 이후에 먼 거리에서 잡아놓는 데는 성공했는데요. 왼발 슛 네. 골키퍼 정면 잡아놓고 크로스 반대편 길게 우선 연결은 되는데요. 오른발로 또 한 번 띄웠습니다. 네. 왼발 슈팅! 네. 네, 안상민 선수는 네, 다행히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자, 부상이 염려가 되는 듯한 장면들이 많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양팀의 경기는 종료가 됐습니다. 하나생명 2021 WK리그 15라운드 세종 스포츠 토토와 보은상무의 경기 최종 스코어 2-0 보은상무가 두 점차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확실히 보은상무의 오늘 정말 너무 좋았던 장면들은 이 신인 선수들이 함께 합류를 해서 정말 잘 녹아들었고 또 자신의 그런 톡톡 튀는 그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보여줬던 것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